전 세계 누계 판매량 2,300만 장을 돌파했죠. 프롬소프트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둔 엘든링 그리고 DLC인 황금나무의 그림자가 오는 6월 21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출시일이 다가옴에 따라 황금나무의 그림자의 콘텐츠들이 조금씩 공개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유저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23일 플레이엑스포에 참가한 반다이 남코로부터 비공개지만 황금나무의 그림자를 최초로 시연해볼 수 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저는 약 2시간 30분 동안 황금나무의 그림자를 사전에 체험해볼 수 있었는데요. 모든 내용을 다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플레이 시간 동안 느꼈던 소감이나 게임 내 콘텐츠들을 가감없이 전해볼까 합니다. 비공개 체험이었다 보니까 아쉽게도 체험 중에는 녹화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영상에 포함된 모든 장면은 반다이 남코 측에서 제공해준 자료를 사용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연은 기사와 전사, 마술사 태생 중 하나를 선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캐릭터 레벨은 150이었고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장비는 전부 25강, 그러니까 풀강인 상태였습니다. 이번 시연에서는 기사와 마술사 태생을 각각 플레이했는데 새롭게 추가된 장비와 마술, 기도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했던 건 장비였습니다. 트레일러를 통해 다양한 전투 기술을 선보였던 만큼 어떤 장비들이 추가됐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황금나무의 그림자에서는 단순히 새로운 무기 몇 개가 추가된 게 아니라 무기 카테고리 자체가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대검이나 쌍수로도 쓸 수 있는 역수도, 투척단검, 그리고 기존의 주먹류와는 별개인 것으로 보이는 격투 무기도 있었고요. 또 지난 트레일러에서 등장했던 듀얼링 실드도 있었고 소비 아이템이었던 조향병이 새롭게 무기 카테고리로 추가됐습니다. 먼저 경대검부터 살펴보면 명칭 그대로 직검과 대검 사이에 위치한 무기라는 인상이었는데요. 직검과 비교한다면 공격 속도는 다소 느리지만 공격력부터 강인도 감쇄력, 공격 범위까지 대부분이 직검의 상위 호환으로 느껴졌습니다. 직검은 어딘가 좀 아쉽고 그렇다고 대검은 너무 느려서 싫은 유저들에게 완벽한 대안이 될 무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역수도인데 역수도는 공격 속도나 범용성 등 전반에 걸쳐서 곡검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라단의 추억으로 연성할 수 있는 별부수는 대검과 마찬가지로 하나만 착용해도 양손에 잡으면 쌍수로 쓸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무기 자체보다는 전투 기술에 좀 더 관심이 간 무기였는데요. 상대의 빈틈으로 파고드는 전투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PVP에 특화된 인상을 받았습니다. 투척 단검은 짧은 거리에 단검을 연속으로 날릴 수 있었는데 투척 무기 특성상 다소 애매하다는 인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시연 빌드에서의 사용법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주무기라기보다는 마술사로 마술을 써서 잡기에 애매한 잡몹들을 잡을 때 주로 쓰곤 했습니다. 듀얼링 실드는 명칭 그대로 공격 지향적인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편에서도 방패로 공격하는 게 가능하긴 했지만 전투 기술을 쓰거나 양손으로 잡고 밀치는 정도에 불과해서 여러모로 제한적이었죠. 듀얼링 실드는 이런 방패의 역할을 좀 더 확장한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건 격투 무기와 조향병이었는데요. 먼저 격투 무기부터 살펴보면 기존의 주먹 무기와 큰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양손으로 쓸 경우 아크로바틱한 액션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투 기술의 경우는 강인도 감쇄력이 꽤나 높아서 강적들을 상대하기에도 좋은 편이었고요. 다만 아크로바틱하다는 건 그만큼 모션이 길고 화려하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여러모로 적응할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조향병인데요. 조향병은 불꽃의 향기가 그대로 무기 카테고리로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기존의 조향병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무기가 된 만큼 타수가 늘어나서 좀 더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고요. 다만 물리력이 없는 100% 속성 무기라는 점과 강인도 감쇄력이 낮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다루기 까다롭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건 무기만이 아닙니다. 마술과 기도 역시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시험 빌드에서 새롭게 추가된 마술과 기도는 총 4개 정도였습니다. 근데 벼락의 창을 던지는 기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기본기에 가까워서 이렇다 할 임팩트는 받지 못했네요. 마술과 기도는 게임이 나와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은 피해군주 모그의 방에서 시작합니다. 본편에서는 미켈라의 고치뿐이었지만 황금나무의 그림자에서는 미켈라를 따르는 기사들이 등장해서 빛바랜자를 그림자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그림자의 땅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바로 본편과는 단절된 별개의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별개의 지역이라고 하면 무너지는 파르마제라나 깊은 뿌리 밑바닥 같은 곳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결이 조금은 다릅니다.
앞선 지역들은 크게 보면 틈새의 땅에 포함된 반면에 그림자의 땅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가깝습니다. 그림자의 땅에서는 그림자 나무의 파편과 그림자 나무의 가호로 빛바랜 자를 추가 강화할 수 있었는데요. 파편으로는 강인도 같은 능력을 강화할 수 있고 가호는 뼈가루 등을 추가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자의 땅의 정확한 크기는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초반에 얻는 지도를 통해 유추해보면 림그레이브 정도의 규모로 추정되고요. 이곳에서 빛바랜자는 미켈라를 따르는 기사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미켈라의 발자취를 쫓게 됩니다. 데미가트를 쓰러뜨리고 그들의 거대한 룬을 모아서 엘들링을 소복한다는 본편의 여정과 비슷한 느낌이죠. 빛바랜자와 기사들은 미켈라가 남긴 미켈라의 십자가를 표식으로 삼아서 그림자의 땅을 탐험하게 됩니다. 그림자의 땅에 진입하고 축복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트레일러에서 봤던 위커맨처럼 생긴 적과 만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호기롭게 덤벼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기세도 오래가지는 못하더라고요. 보스가 아님에도 엄청난 체력과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 발을 구르는 것만으로도 광역기를 날려대는 바람에 한 방만 맞아도 토렌트에서 낙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상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시험 빌드라서 의도적으로 체력이나 공격력을 높여놓은 게 아니라면 장시간 치고 빠지는 식으로 상대한다던가 별도의 기믹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위커맨을 무시하고 조금 더 진행하면 축복이 있는 교차로에 도달하게 됩니다. 앞서 그림자의 땅은 림그레이브와 비슷한 규모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교차로에서 어디로 갈지 정하는 부분 역시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플레이어는 탑의 도시 벨라트와 엔시스 성채 중 한 곳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체감상 엔시스 성채 쪽이 탑의 도시 벨라트보다 좀 더 어려웠던 느낌이었습니다. 벨라트의 적들은 일부를 제외하면 느릿하게 움직이는 편이라 큰 위협이 되지 않았는데요. 엔시스 성채는 말 그대로 성채를 지키는 병사들로 플레이어를 보면 경보를 울리고 몰려들더라고요. 탑의 도시 벨라트는 체감상 엔시스 성채보다는 쉬웠습니다. 병사부터 기사에 이르기까지 군대가 지키고 있는 엔시스 성채와는 다르게 벨라트는 망령들이 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망령은 일반 체형과 덩치 체형 두 개 타입이었는데 덩치는 플레이어를 발견하면 바로 달려들 정도로 호전적이지만 일반 체형은 느린 편이어서 큰 위협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벨라트에서는 트레일러를 통해 존재감을 톡톡히 드러낸 신수 사자무가 보스로 등장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엔시스 성체 위주로 둘러봤어서 시연 시간 동안 직접 만나볼 수는 없었습니다. 2022년 최다 고티의 영예를 거머쥔 엘든링의 DLC인 만큼 황금나무의 그림자에 거는 기대 역시 클 수밖에 없습니다. 2시간 30분가량으로 제한된 시연 빌드였던 만큼 정확하게 이 DLC의 총 분량이나 완성도를 얘기하긴 좀 이르지만 본편을 재미있게 즐긴 유저라면 100% 만족할 그런 DLC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프롬네를 자극하는 흥미로운 스토리, 새로운 무기와 주문들, 그리고 도전의식을 자극하는 다양한 보스에 이르기까지 정말 재미있게 플레이했습니다. 황금나무의 그림자는 오는 6월 21일 정식 출시 예정입니다. 모두가 궁금해할 메스메르의 정체는 무엇일지, 그리고 육체를 비롯해 힘과 숙명까지 모든 것을 버린 미켈라는 어디로 향했을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